저희 영신다육은 다육이든 화분이든 네 바이솔이든 3만 이상만 사시면은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 네 드립니다. 다육이에도 좋고 식물에도 좋고 과일나무에도 좋고 먹는 상추나 네 아무거나 줘도 얘는 좋습니다. 네 열매를 통통하게 하고 다육이를 통통하게 하고 네, 바이솔도 통통하게 하고, 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잘 무르지 않게 하는, 살균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 500리터짜리 하나를 제가, 3만 원 이상 사시면 드리는데요. 설명서는 여기에 붙여서 나갑니다. 병에. 네. 영신다육에서 다육이든 화분이든 바이솔 뭐든지 사시면 이 영양제를 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바이솔이 오늘 많이 나가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아틀란티스도 전에 마감되었던 거 이번에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올려드리고요. 네, 여름에 바이솔을 들이시면 농장에서는 하우스 안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들이시면 바로 노지에 나가면 탈 수가 있어요. 얼굴이 안탄 애들도 있긴 한데 좀씩 탑니다. 그러니까 노지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늘에 시원한 그늘 안에다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얘는 야생화 종류이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에 좀 적응시켰다가 노지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만 좀 주의하시고 포트에 그대로 나눴다가 포트째 배달 저기 뭐야 분째 배송을 하니까. 저 은달에 좀 나눠줬다가 다시 8월 중순경 되면 다시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복 지나면 바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지에다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류 시작할게요. 조비 봐봐. 주펠리인데요. 얘는 구하기 힘들어요. 조비바바 주펠리 전에 제가 가격이 무거워서 몇개안 들어갔는데 금방 동나서 찾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 농장에도 없습니다. 제가 거의 다 가져왔어요. 얘들 크게 키우는 거라 엄청 빨갛게 물들어요. 네, 엄청 멋집니다. 봄 되면 두개다 똑같아요. 종류는 다른 종류인데요. 물은 좀씩 다르게 물이 들어요. 정말 이뻐요. 네. 얜두개다 조비바바 주펠리랍니다. 근데 조비바바 종류예요. 종류 두 개다가. 네. 파란색도 있고, 네. 빨간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파란색도 물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크니까 이게 큰 애들이에요. 대박 큰 애들. 한 개씩 키우면 엄청나게 멋집니다. 네. 조비바바 주펠리. 얘는 분이 엄청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 크죠? 네. 자, 조비바바 주펠리는 3만원씩입니다. 네. 이거 보이는 게 재고가 다예요. 별로 없어요. 6개씩. 빅레드도 얼굴이 큰 종이에요. 빅레드도, 네, 대품. 네, 8,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조그만 포트가 아니에요. 큰 포트예요. 네, 종이컵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빅레드 얼굴이 크네요. 근데, 빅레드 얼굴, 이렇게 하나를 이쁘게 키우시려면 자구는 다 따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또 따주고 나오면 또 따주고 그러면 얘가 크고 네 이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 빅레드도 겨울 지나고 봄 되면요 정말 이쁘게 물듭니다. 네 빅레드 8,000원. 자 헤이엄레드는 5,000원씩인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헤이엄레드 네한 포트에 5,000원. 네 얘는 좀더 묵은둥이 어제 한 박스 가져왔나 봐요. 네 헤이엄레드는 또 있습니다. 네 헤엄레드는 5,000원씩입니다. 자, 뒤로 돌아서, 네. 새로 가져온. 자, 실버는, 이게 4,000원씩입니다. 네, 한 포트에. 물이, 실버 카네올은 쭉 제가 묵은둥이 보여주셨죠? 묵은둥이 보세요. 배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나와서 오랫동안 키운 묵은둥이입니다. 얘는 떨어졌네, 하나가. 네, 실버 카네올. 자, 실버 카네올은 8cm분에 4,000원씩입니다. 오던스톤입니다. 오던스톤은 여러분들이 왕검이라는데 왕검이가 아니에요. 네, 오던스톤은 왕검이가 아니고 물이 이렇게 들어요. 네,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예, 묵은둥이. 오던스톤 묵은둥이 4,000원씩입니다.
오돈스톤은 왕거인보다 훨 이쁘게 물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 입장이 달라요. 네, 이렇게 빨갛게 네, 봄 지나야 됩니다. 가을에 아마 물이 들 겁니다. 가을 되면 이쁘게. 오돈스톤 4,000원입니다. 한 포토에. 네, 이렇게 포토가 네, 이렇게 오돈스톤은 4,000원씩입니다. 네, 다음 초이스. 초이스는 원래 자구를 잘 안 다룬다는데 올해 처음으로 자구를 자랐답니다. 초이스가 그만큼 귀한 애예요. 가격이 5,000원대에 나갈 수가 없는 초이스입니다. 그래도 제가 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네, 초이스는 한 포트에 5,000원. 초이스는 엄청 얼굴도 커지기도 해요. 네, 이렇게 작은 애가 아닙니다. 네, 가을이면 제가 물을 팍팍 줘가지고 키우면 좋겠는데 지금 여름이라 굳혀놔서 얼굴들이 작습니다. 네, 초이스는 5,000원. 물이 좀 들어가죠? 레드비티. 레드비티는 6,000원. 네, 레드비트는 얼굴이 하나짜리 있고 또 이거는 막 자구들이 주렁주렁 나왔는데 온 얼굴은 적습니다. 갖다가 키우시면 됩니다. 레드비트는 6,000원. 그 다음에 네드드래곤. 네드드래곤 2만원씩입니다. 네드드래곤은 원래 비싼지 아시죠? 네, 물이 들면 정말 빨간이 이뻐요. 지금 많이 빠져서 큽니다. 그리고 네드드래곤은 완전 큰 대품으로 큽니다. 네, 큰 대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드드래곤 2만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애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티스는 전부 다 명찰이 갑니다. 명찰이 이름표가 아틀란티스. 네, 1919년 영국 첼시 플라워쇼 대상 수상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식물의 선정. 마이너스 25도까지 영하 25도까지 견디는 숙군 세덤 종류입니다. 노지에서 월동이 정말 잘된 아이입니다. 건조에 아주 강하며 물을 안 줘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음 식재 지피식물 테라스 발코니 컨테이너 박스 식재에 좋습니다. 매력적 잎색을 통해 관상 가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품종 보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품종 보호 등록이 되어 있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자, 전에 한 포트에 제가 비싸게 팔았는데 이번에는 좀 쌉니다. 12,000원입니다. 12,000원 아틀란티스. 엄청 이쁘죠? 이게 애가 겨울 지나고 봄 되면요. 분홍 없어졌다 다시 나오는데 분홍색으로 물이 듭니다. 엄청 이뻐요. 아틀란티스 12,000원. 네, 엄청 싸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뻐요. 네, 저도 반해가지고 하나 큰 포트로 하나 키우고 있어요. 네, 자, 이쁘죠? 다음 새로 들어온 어글로우입니다. 어글로우. 어글로우도 엄청나게 이쁘죠? 네, 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어글로우. 네, 처음 먼저 주문하시면, 저는 항상 먼저 주문하신 분을 좋은 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감될 때는 좀 안 좋은 것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글로우. 얘는 어글로우인데 막 홍학이 여기에 막 짬뽕도 있어. 두 가지를 사가신 겁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잘못 심었나 봐요. 농장에서 이렇게 어글로우 5,000원씩입니다. 다음 빅레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마감돼서 저를 큰 종류 8,000원짜리 하고 얘는 4,000원짜리입니다. 빅레드 8cm분에 한 포트에 4,000원. 네, 빅레드 이쁘죠? 네, 빅레드도 겨울 여름이 지나야 빨개집니다. 겨울이 지나야 네, 가을 되면 이뻐질 겁니다. 자, 누비포트도 엄청나게 이쁘죠? 자, 누비포트는 4,000원. 네, 누비포트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누비포트 4,000원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데니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데니. 네, 한 포트에 5,000원인데 포트가 자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답니다. 데니는 네, 제가 데니는 막 손해봐요. 왜냐면 애가 옆에 것이 떨어져서 막 요리 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많이 붙어서 갈 겁니다. 자, 데니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자, 문어바이솔은 두 포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어바이솔이 아니라는데 문어바이솔 종류예요. 다른 종류 조금씩. 이거 오리지널 문어바이솔이 아니고 얘는 개량종 문어바이솔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문어바이솔 닮았어요. 아닌 게 아닙니다. 문어바이솔로 예, 들어왔어요.
만약에 다육이도 우리가 슈퍼클론을 다른 걸로 다 이름 짓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문어바이설 16,000원. 다음 연화바이설입니다. 연화바이설은 정말 이쁜데 소도 가다가 소독약이 좀 떨어졌어요. 입이. 네, 연화바이설 4,000원 한 포터에. 네, 소도 가다가 연화바이설은 어차피 겨울에 없어졌다가 네,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이 좀 이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화바이솔 4,000원. 안 팔리면 내년에 다시 입 나오면 제가 팔겠습니다. 자, ODT 4,000원. 네, ODT 4,000원. 네. 얼굴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네. 얼굴이 커요. ODT 2,000원짜리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아이핀은, 네 포트 남았네요. 아이핀 5,000원. 아이핀 5,000원. 네 포트 남았어요. 딱. 자, 어파인입니다. 어파인 2,000원. 아이핀하고 거의 비싸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네. 아이핀이고요. 얘는 어파인이에요. 조금 틀리죠. 네. 입장이 좀 틀려요. 네. 어파인 2,000원 씩입니다. 한 포트에. 그 다음 펜슬입니다. 펜슬은 4,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네, 아직 프리딩딩 합니다. 물들면 이렇게 이뻐지기도 합니다. 펜슬은. 네. 지금. 펜슬. 한 포트에 4,000원. 그 다음에, 토드 헤이스트. 6,000원씩입니다. 얘는 지금 매장에 있어서 조금 웃자랐습니다. 네. 토드 헤이스트는 제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벌써 물들어가고 노지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예쁩니다. 이 치마 입은 것이 금방 올라옵니다. 위로. 쭉. 네. 토드 헤이스트 6,000원씩입니다. 다음, 새로운 품종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포천은, 제가 이거를, 겨울나고 다시 봄에 판매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말씀하세요. 왜냐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3,000원씩인데 네. 자, 새로 지리산 바이솔이 들어왔습니다. 지리산 바이솔이 원래 이 사이즈에 네, 한 개에 10,000원씩 합니다. 근데 8,000원, 9,000원. 저는 오늘 얘가 얼굴이 조금씩 안 예쁘다 해서 좀 싸게 갖고 왔어요. 네. 지리산 바이솔은 겨울에 또 다물었다가 또 다시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쁘든 안 이쁘든 그리 상관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지금 갔다가 그냥 심으시면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뻐요. 이렇게 지리산 바이솔도 색이 들으면 정말 이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파란색도 있고 물 들어가는 색깔도 있고 아주 작은 애도 있습니다. 작은 애들은 또 심어도 따글따글한 이뻐요. 근데 물량이 많이 없어서 제가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바이솔은 꽃피면 죽습니다. 씨앗 받아서 파종하면 잘 나온답니다. 네, 지리산 바이솔은 6,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독일아트 3,000원입니다. 독일아트 3,000원. 마지막 한 판입니다. 독일아트도 없어요. 매장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장 갔더니. 이것이 우리 집에 전에 사다 놨다가 좀 키워서 판매한 겁니다. 독일아트 3,000원. 네. 가을에 많이 키우십시오. 지금 쬐끔하니까. 다음. 네. 오늘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서 네, 올려봅니다. 전에 있던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전에 있던 아이들 마감돼가지고 다시 올라온 애들도 있고요. 뒤에 영상에도 또 짬뽕된 애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번호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긴 이름들은 못 외우시니까 1번으로 갈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아폴로고 플로즈. 네, 8,000원. 네, 가격표가 빨리빨리 지난다 해서 좀 가격표를 오래 찍어줄게요. 네, 1번 아폴로고 플로즈 8,000원씩입니다. 한 개 엄청 이뻐요. 이렇게. 네, 저도 아폴로고 플로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바이솔을 저도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키웠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아폴로주 플로주 엄청 이쁘네요.
얘들은 8cm 분입니다. 네, 그거 감안하시고 일반 분, 그 바이솔 분 아시죠? 네, 8cm 분이요. 오늘은 전부 다 8cm 분이니까 더 큰 애들은 안 나갑니다. 네, 1번에 네, 아폴로그 플로즈 8,000원. 다음 2번. 참 이름도 아레그로망 네, 4,000원입니다. 2번 아로그로망 4,000원. 네, 아레그로망. 네, 저희 아레그로망 4,000원. 네,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물은 빨간이 이쁘게 들 것 같습니다. 예. 아폴로고 플로즈도 그러고요. 모든 바이솔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빨갛게 물듭니다. 빨갛게 안 든 거는 블랙탑이나 윌리엄이나 벨기에 이런 애들이 안 들지, 특성 그 걔네들도 또 이쁜 그 특성대로 이쁩니다. 네. 아레그로망은 좀, 네. 봄 되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4,000원입니다. 이번에 4,000원. 네, 오늘 바이솔은 농장에서 바로 왔는데 엄청 따글따글해요. 아주 손이 찌르려 그래요. 이렇게 따글따글. 네, 갤럭시도 전에 팔았는데 저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갤럭시 6,000원입니다. 3번 갤럭시 6,000원. 네, 갤럭시. 네, 암포트가 많이 드는 자구가 많은 애들은 있고 또 이렇게 없는 애들도 있고 이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자, 갤럭시 3번 갤럭시 6,000원입니다. 자, 붉은 솜털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솜털을 많이 찾으시죠? 적바이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붉은 솜털은. 네, 붉은 솜털은 3,000원. 4번입니다. 4번 붉은 솜털 3,000원. 네, 붉은 솜털 한 포트가 네, 이렇게 많이 없는 애는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보냅니다. 4번 붉은 솜털 3,000원입니다. 오, 블랙탑은 완전 묵은둥이에요. 블랙탑은 손이 찌르려 그래요. 찌르려 그래. 네, 자, 5번 블랙탑 4,000원씩입니다. 네, 가을 되면 또 자구가 바글바글 나올 겁니다. 네, 블랙탑 손이 진짜 찔려요. 찔려. 엄청 오래된 묵둥입니다. 블랙탑 보시면 알 겁니다. 네, 2,000원짜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5번 블랙탑 4,000원. 다음 6번 국화바이솔이 저희 집도 있긴 한데 처음 들어왔어요. 네, 6번 국화바이솔 3,000원입니다. 국화바이솔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찢어서 심으셔도 되고 이대로 심으셔도 엄청 많이 늘어나요. 국화바이솔은 오랜 묵은둥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갑니다. 엄청 이뻐요. 네, 국화바이솔 네, 3,000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 국화바이솔 3,000원. 자, 7번은 갑니다. 7번은 수입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들어왔나 얘가? 네네,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 프랑스화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농장에서 잘 키워놨습니다. 엄청 따글따글합니다. 손이 찔리려 그래요. 프랑스화 엄청 이쁘죠? 네, 프랑스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사람들이 윌리엄하고 비슷하다 한데 윌리엄은 아닙니다. 프랑스화는 입장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윌리엄하고 헐 다릅니다. 네, 이렇게 네, 프랑스화 이쁘죠? 자, 보시죠. 물듬이 다르죠? 네. 자, 프랑스와 5,000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 프랑스와 5,000원. 다음, 포토 레드 와인도 엄청나게 이쁜 아이입니다. 지금 물이 빠져서 그럽니다. 8번 포토 레드 와인. 전에도 팔았죠? 네, 마감돼서 다시 들어온 아이입니다. 8,000원입니다. 8번 포토 레드 와인 8,000원. 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물이 봄 되면요 얘는 환상적이에요. 포토 레드 와인. 네, 얼굴도 이쁘고요. 네, 요즘 막 비싼 종류 있죠. 막 세네카, 네네카 막 이런 애들 만 원씩 하죠 한 포트에. 네, 그럼 비쌉니다. 자, 8번 포토 레드 와인 8,000원입니다. 자, 그레이스가 들어왔습니다. 9번 그레이스 7,000원입니다. 처음 들어온 아이입니다. 얘도 네, 그레이스가 뭐 솜털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쟤네 나이아가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름이 막 저도 모릅니다. 농장에서 그레이스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레이스. 네, 9번에 그레이스 7,000원입니다. 제가 그레이스는 얼마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자, 10번에 도미닉스입니다. 도미닉스 7,000원. 네, 도미닉스도 거의 내가 보기에 초이스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조금씩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0번에 도미닉스 7,000원. 네, 도미닉스 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 빨갛게. 얘도 초이스라고 하면 초이스가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도미닉스도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본 게 많아요, 요즘 바이소리. 네, 도미닉스 7,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페트론 5,000원입니다. 얘도, 네, 올동이 된답니다. 아페트론 5,000원. 네. 아페트론, 저도 아페트론 처음 접하는 아이입니다. 국화 바이솔보다 더 이쁘긴 한데요. 네. 따글따글 합니다. 네. 아페트론, 참 신기합니다. 자, 아페트로는 11번, 아페트로 5,000원입니다. 자, 토스트 헤이스트. 네, 터드 헤이스트하고 비슷한데요. 예. 또, 토스트 헤이스트라고 들어왔네요. 6,000원.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번, 토스트 헤이스트 6,000원입니다.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얘도 물들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더스트 헤이스트. 얘는 물든 색깔이고 얘는 파란 색깔로 들어왔어요. 얘는 물이 좀 들든 거죠. 예, 얘는 굳혀진 거고 안 굳혀진 거는 가격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12번 더스트 헤이스트 6,000원입니다. 자, 13번도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ROCN 봉황. 네, 5,000원입니다. 밥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자, 하나가 아로스앤 봉황. 네. 밥이 많아요. 밥이 많아. 네. 얘도 물들면 엄청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네. 이렇게. 자, 13번 아로스앤 봉황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전에 있던 거 뒤에다가 붙여나가니까 엄청 영상이 길어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여무신입니다. 전에 들어왔던 아이죠?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14번 여무신 8,000원입니다. 여무신도 엄청 이쁠 겁니다. 색당이 노루두루하니 오래되면 빨갛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죠? 입장이 옆에. 예. 노랗게 변하다가 빨갛게 아마도. 네. 노란색이 좀 깡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든가 봐요. 네. 자, 14번 연무신 8,000원입니다. 자, 턱수스름 선셋이 절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네. 근데 이참에도 재고가 거의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한 50개씩 들어왔습니다. 턱수스름 선셋 6,000원입니다. 15번 턱수스름 선셋. 네, 엄청 이뻐요. 네, 무노바이솔 비슷한 것 같아요. 무노바이솔. 네. 나름 얘는 그 뭐랄까 솔방울 비슷하게 물이 들을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위에 솔방울 종류 같아요. 내 생각에 보기에. 네네. 근데 엄청 이쁩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아주 예뻐요. 자, 보이죠? 자, 15번 턱수스름 선셋 6,000원입니다. 다음 부엉이입니다. 부엉이는 4,000원입니다. 네, 새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있던 부엉이들은 네, 마감됐습니다. 16번 4,000원 부엉이. 부엉이는 전에 있던 거는 작은 아이였는데 얘는 좀 컸네요. 얼굴이. 네, 이렇게 엄청 이쁩니다. 부엉이. 네, 부엉이도 나름 엄청 이뻐요. 네, 이렇게 굳혀지면요. 자, 16번 부엉이 4,000원씩입니다. 다음 17번. 네, 오늘 들어온 아이 중에 노즈봉황. 노즈봉황도 전에 있던 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노즈봉황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진짜.
노주봉은 저희 지금 밖에 심어놨는데 물이 얼마나 이쁜지. 네, 지금 얘는 농장에서도 이쁘게 물이 들어갖고 왔네요. 정말 이쁘죠. 네, 노주봉황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노주봉황도 더 많이 받을 걸. 너무 쬐끔 받았나. 전에 있던 것이 마감돼 가지고 다시 받은 건데 조금 더 늘려서 받을 걸. 후회스럽습니다. 자, 17번 8,000원입니다 노주봉황 8,000원이에요 데니인가 봅니다. 데니. 데니는 몇 개 없습니다. 2,000원짜리가. 네, 2,000원. 네, 데니 바이솔 2,000원. 10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데니 바이솔 2,000원. 네. 캥거루 2,000원. 캥거루도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얼굴이 겁나 많습니다.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적바이솔 2,000원입니다. 적바이솔도. 네. 자, 3,000원씩 팔다가 얼굴이 작아서 2,000원씩 판매하는 적바이솔입니다. 네. 적바이솔 2,000원. 네, 몇 개 없습니다. 오. 썬버스트입니다. 썬버스트. 제가, 썬버스트. 제가 팻말을 안 꽂았네요. 네, 썬버스트. 2,000원씩 갑니다. 오늘은 한 판입니다. 썬버스트는 많이 없어요. 딱 한 판. 2,000원씩 갑니다. 자, 선셋 바이솔 새로 들어왔어요. 2,000원 갑니다. 네, 팻말 없어요. 여기도 선셋 바이솔. 제가 모르고 안 써놨나봐요. 두 가지를 껴놨다가 선셋 바이솔 제가 네,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왕거미 2,000원. 왕거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2,000원짜리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제가 몇 개만 낀가 넣었어요. 지금 네, 없어가지고 3,000원짜리를 2,000원에 막 썬버스트랑 껴넣었습니다. 와, 마지막 ODT입니다. ODT는 신기하게 생겼죠. 얼굴이 네, 보시오. 네, ODT 얼굴. 네, 자세하게. 자, ODT는 백해라고 부릅니다. 백해 바이소라고 똑같아요. 백해 ODT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ODT 2,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은 꼭꼭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